자, 우리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신흥국 주식 파트장님 나오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벤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네. 그죠? 그래도 오늘 또 중국에서 또 약간 모멘텀도 있었던 것 같고 중요한 지표들이 오늘 발표가 좀 네, 됐는데 오늘 뭐 금리 인하도 있었고 네. 성장률도 나왔고 네. 그랬습니다. 그 파트장님은 4% 성장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예상했던 거고요. 오히려 3%대 예상했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연간으로 올해 8.1% 성장한 거니까 네네. 지금 분기로 보면 떨어지는 중인데 네. 뭐 연간으로는 괜찮았고 4분기 성장률은 뭐 잠재 성장률이 저희가 지금 계산은 대충 해보면 5-6% 정도니까 잠재 성장률 밑에 지금 있는 거니까 네. 경기는 한창 안 좋은 중이고요. 대신 이제 4분기 지표만으로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전망치가 3.6 막 그랬는데 4%가 나와서 네. 좋아할 수도 있었고 네. 어떻게 보면 2021년하고 2020년하고 통으로 쳐보면 5%대가 나온 거잖아요. 5.1%? 그렇죠. 아, 그 정도면 충격적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또 어떻게 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중국을 그냥 계속 나쁘게 보면은 계속 나빠 보이는 거고 네. 중국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시다면 네. 사실은 나빠 보일 수 있는 건데 어차피 중국 성장률은 이제 계단형으로 떨어지는 거고 본인들이 강조한 대로 이제 저 이상 GDP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지표지만 네. 그거의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괜찮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중국은 계단형으로 떨어질 텐데 과연 올해는 이 계단형에서 약간 횡보하는 구간이냐 연착륙을 한 다음에 안정되는 구간이냐 이게 이제 저희는 중국 전략의 그런 중요한 포인트인데 올해는 이제 저희는 연착륙해서 안정되는 구간 옆으로 좀 기더라도 분기마다 좀 사이클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연착륙은 올해 상반기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중국에 대해서 성장률은 조금 이제 눈높이를 좀 계속 낮추셔야 되지 않을까. 이미 저희가 중국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공급으로 바뀌고 있고 수요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 플레이를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격차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서. 오늘 뭐 생산이나 소비나 이런 네. 건 그 좀 괜찮게 나왔는데. 네네. 아 소비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소비가 되게 나쁘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이제 차에서 잠깐 대기할 때 이제 소매 판매 관련해서도 제 텔레그램에 코멘트를 했는데 네. 일단 올해 중국이 성장률이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은 성장률을 잘 나오게 할 버퍼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그 산업 생산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생산을 좀 억제시켰던 요인이나 억제됐던 요인들이 있었다가 4분기에 전기나 이런 전력난이 해소가 되면서 중우장대 애들이 생산이 좋았죠.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잘 나오는데 질적으로 좋아지려면 내수 지표 중에서 소비나 고정 투자가 좋아야 되는데 소비는 사실 지금 현재 12월 수치로는 경착륙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 자체가 1.7%가 나왔다는 거는 2년 평균 기준도 3%니까 성장률 5%대보다 지금 상당히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원인이냐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온라인과 관련된 뭐 화장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보셔야 되는데 특히 경기 소비가 지난 11월 대비해서 제가 계산한 항목상으로는 10%포인트씩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경기 소비 뭐 통신기기, 화장품, 주얼리 이런 것들이 중국이 15에서 20%대씩 나왔었었는데 올해 이제 베이스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번 12월 달에 그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당연히 뭐 중국도 이제 방역을 제로 코로나를 하니까 이것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진짜 문제는 고용, 소득 이런 것들이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구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소비는 지금 힘을 구조적으로 못 쓰고 있는 게 있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개미 한 마리 못 나오게 하는 이 제로 코로나가 겹쳐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일단 경기 소비가 매우 나쁘고 그다음에 온라인도 나쁩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관련된 판매도 이번 12월 달에 한 4.5%포인트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언택, 컨택 상관없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의미하고 이 기저에는 오늘 나온 중국의 실업률도 좀 높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중국 실업률은 신뢰도가 높진 않지만 네. 기본적으로 고용이 안 좋고 심리가 되게 안 좋다. 그래서 오늘 금리나 결정도 좀 과감한 측면이 있었던 이유가 얘네들이 얘기하는 그 기대 심리가 좀 많이 악화되고 있다는 언급을 12월 경제공작회 때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기업에게 고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푸시하는 어떤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소비는 앞으로 아마 2분기나 돼야 거의 천천히 회복하는 수준일 것 같아서 중국 관련 소비재나 중국 관련된 그 소비주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시면서 그만큼 또 반대급부로
정책 대응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지표의 흐름은 뭐 나빠진 지 오래됐는데 시장만 보게 되면 오히려 작년 연말부터는 특히 홍콩 증시 위주로는 조금 오히려 견조하게 조금 너무 빠져서.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경기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거 선반영했고 네. 오히려 안 좋은 경기에 대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뭔가 뭐 정부의 액션이 최근에 있기도 했지만 뭐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변화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드리냐면 지금 오늘 나온 금리 인하도 그렇고 최근에 개선되는 뭐 그런 대출 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력을 이기고 방향을 틀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V자가 나오기도 어렵지만 상당히 좀 많은 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바위를 두들기듯이 해야지만 방향을 천천히 돌게 되는데 저희가 일단 바닥은 그러니까 중국의 대출이나 선행 지표는 바닥을 11월 달에 쳤다고 보고 있고 이게 전환되는 속도가 아직은 조금 경기 떨어지는 속도 대비 좀 느린 것 같고요. 뭐 오늘도 지표 나온 것 중에 사실 그 저희가 분석해 보면 12월 경제 지표 중에서 고정 투자를 보면은 인프라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중국 메이저들은 인프라 잘 안 믿거든요. 중국에서 지방 정부가 하는 거니까 잘 안 믿어서 최근 한 달 보면 중국이 상품 가격이 오르고 인프라 관련주 되게 셌는데 셌던 이유가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근거가 좀 있었던 건데 12월 고정 투자 중에 인프라 투자가 마이너스 뭐 8%대에서 지금 플러스 4%대로 돌아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책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닌데 한 2, 3개월 정도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계속 또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반영이 돼야 되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대신 저희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의 과감성 이런 것들을 저희는 콜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12월에도 저희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OBP 꼴랑 인하를 하고 실제로 그날 또 오히려 홍콩 증시 막 빠지고 그랬었어요. 12월 10일에 이제 10일 이후에 결정을 했었는데 저희는 그냥 이게 시작이었고 계속적으로 베이비 스텝이든 혹은 계속적으로 상반기 인하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1월부터 지금 조치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들이 누적이 되면 1분기 정도를 중국 경기를 저점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2분기부터 이제 완만하게 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중국 모멘텀으로 반영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하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네. 보고 계시는 건가요? 뭐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저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림을 잠깐 제가 띄워놓고 그냥 구두로 말씀을 좀 드리면 중국의 그 인민은행이 이제 보통 금리 인하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할 텐데 당연히 경기를 일단 1차적으로 고려할 텐데 경기는 저희가 잠재 성장률 미치니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대출 수요를 보죠. 그 가게가 됐건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중장기 대출을 얼마나 땡겨가느냐에 대한 심리를 볼 때 지극히 냉각되면 반대 대응을 해주게 되는데 그때 금리 인하를 선택을 합니다. 띄어드린 이 그림은 분기마다 인민은행이 서베이를 합니다. 뭐 부동산 관련 심리도 보고 대출 수요에 대해서 보는데 대출 수요 지수는 지난 12월 기준으로 이제 70 아래에 있으면 2010년 이후에 한 번도 빼지 않고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두 분기 연속 70 언더에 이제 서베이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보고 12월부터 이제 탭핑을 시작했으니까 정책금리 계속 인하하겠구나라고 지금 판단을 드리는 거고 이제 세 번째 제일 고려하실 수 있고 또 부장님도 그렇고 또 이렇게 금리나 전반적으로 이제 예민하게 보신다면 아,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데 가능하겠어 계속 이렇게 그러면.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게 미중 금리차라든지 미중 실질 금리차 그리고 위안화 환율 전반적으로 크게 지금 부담이 많지 않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저희가 이제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실질금리차도 미중 간의 차이가 역대 이제 중국과 미국이 따로 갈 때 비교했을 때는 상당한 금리차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 추가적으로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추가적인 금리나 계속 할 거냐에 대한 질문은 저희는 이제 가능하다고 계속 보고 있고 금리를 도대체 언제쯤 인하하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그랬습니다만 매달 15일하고 20일만 보시면 되거든요. 20일은 고정입니다. 왜냐하면 20일은 이제 지금 중국 사실상의 금리라고 할 수 있는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죄송합니다. 은행권 창구금리 중에 LPR 대출금리라고 매달 20일 날 고시를 하는 금리가 있는데 이 금리를 고시할 때는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있었던 15일에 있었던 이 MLF라는 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LPR 금리에 포함된 그러니까 MLF 플러스 가상금리를 더하면 LPR 금리라는 거를 이제 고시하게 되는 건데 MLF가 어떻게 보면 찐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인민은행이
오퍼레이션을 할 때 하는 금리인데 오늘 15일 날이 뭐냐면 단어가 좀 복잡합니다. 중국 인민은 왜 이렇게 이런 많은 통화정책 도구들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고 해서 일종의 채권 같은 건데 1년짜리들로 이렇게 큰 덩어리로 오퍼레이션을 공개시장 조정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이 매달 15일에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기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매달 이제 올해에도 있는 만기를 월별로 보여드리는 건데 오늘 5천억 위안 정도 규모의 만기 재발행이 15일이 스케줄이 잡혀 있었고 15일이 주말이면 보통 그 이길 거래일로 해서 이제 월요일로 17일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매달 20일 기준으로 이제 15일 날 혹시 만기가 있는지 보시면 15, 20일 날 둘 중에 고려해서 이날 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15BP 정도 지금 인하했고 저희 예상은 추가적으로 10BP나 15BP 정도 여력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한 4월 정도까지는 매달 이런 이벤트가 있을 것 같고 이게 누적된 효과가 저는 작지 않을 걸로 보는 게 그때도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잔존 부채가 되게 많아진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에 50BP, 100BP 인하하는 것과 준하는 효과가 20, 30BP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중국 경기 이 턴어라운드 시키는 데는 충분히 가능한 강도라고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미국은 금리를 올리지만 뭐 중국은 금리를 내릴 여력은 있다. 뭐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중국도 물가 수준을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 네. 지금 계속해서 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PPI 생산자 물가는 되게 높은데 소비자 물가는 낮은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낮은 소비자 물가 때문에 통화 정책의 여력이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는데 네. 이렇게 계속 생산자 물가는 높은데 소비자 물가는 낮은 상황들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이게 언젠가는 전가될 수 있는 게 아닌지 좀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게 전가가 되려면 수요가 좋아야겠죠. 네. 근데 저는 수요에 대해서 아까 소비 수요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인위적으로 고정 투자나 이런 걸 불러일으키는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작동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결국에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는 게 이제 시스템인데 이미 작년에 전가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럼 중국 생산자 물가가 10%씩 넘게 나오는 이유는 누구나 잘 아시지만 다 공급 충격이거나 중국이 작년에 시행한 탄소 중립 정책이거나 혹은 중국 수출이 너무 좋아서 다른 나라들이 공급망이 망가져서 가격들을 열심히 올려서 반영해서 수출했기 때문이죠. 근데 10월 달에 중국의 그 생산자 물가가 13.몇%까지 이제 기록을 한 다음에 두 달 연속 지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번 달에 좀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만 이게 물가라는 게 결국엔 전년비도 보시고 전월비도 보는데 기세라고 볼 수 있는 전월비는 12월에 세게 꺾였고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에서 중국 정부가 분명히 유도리를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이미 꺾이면 저는 전가시킬 물가 압력도 하반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소비자 물가가 감내할 만큼의 수요가 굉장히 세서 기꺼이 가격 인상분을 받아들이겠다는 소비자 상태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소비자 물가는 그렇게 지금 현재 인민은행의 고려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아시는 대로 12월 달에 중국 CPI는 1%대가 나왔고 분명히 2분기부터 저희 예측에는 올라갑니다만 뭐 3% 이내에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가 고려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형편없는 소비 그리고 실질금리는 계속 전반적으로 부담이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인민은행은 자체적인 고려사항으로 충분히 한 4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금리 인하는 유동성 증가율과 함께 버무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1분기는 저희가 대출이 세게 반등할 걸로 중국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국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많이 보시지만 커머디티나 모든 것들이 중국의 그런 크레딧 인플러스 뭐 이런 그 대출 지표 같은 거 중국 쪽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바닥에서 일단 꼬리를 좀 들었고 상반기의 방향성 자체를 좀 믿고 바라보자라는 게 중국 관련주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물가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제일 고려할 어떤 악재 자체는 좀 지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낙관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연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를 웃돈 지가 이제 한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소비자 물가는 전가를 못 시킨다는 얘기는 결국 기업이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다 자기가 떠안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된 지가 한 1년 정도가 넘었는데 네네네. 그럼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은 없나요? 부작용은 당연히 지금 그 마진 스퀴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PPI 높은데 CPI가 못 따라오면은 그 마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포스코나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 한 3분기 전까지 주가 좋았던 게 실적 추정치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좋을 때 우리나라 에너지 소재 같은 시클리컬이 좋은데 그게 특히나 더 좋았던 거는 그들이 후방 산업들 중심으로 에너지 소재 각 그 이익이 폭리를 취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걸 받아가는 원재료를 떼다가 이제 써야 되는 전방 제조업이나 소재 그 소비재 기업들이 못 따라올 정도 수준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는 수요가 안 좋아서 못 따라가는 거고 중간에 전방 제조업은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라든지 원재료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정갈하고 싶으나 이걸 가격을 크게 못 올리니까 못 따라온 거죠. 그래서 4분기에 저희 국내 시클리컬 에너지 소재 기업 포함해서 중국의 또 신재생이나 이 원재료를 떼다 쓰는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안 좋았던 것도 이제 그런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품 가격이 중국에서 사실 12월부터는 다시 좀 오르곤 있습니다만 10월 중순에 석탄 가격을 필두로 철강이나 이런 것들이 폭락을 한 이유는 지금 지적하신 전갈 애들이 더 이상 없다.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공급이 타이트하고 전체적으로 수요보다는 공급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국내도 그렇습니다만 시클리컬이나 에너지 소재 다시 반등을 좀 한 거는 여전히 그 공급적인 측면에서 가격을 좀 이제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주가 대비해서 더 좀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지속할 수 없는 모델이니까 분명히 수요가 빨리 좋아져야 되는 문제를 갖고 있고 중국에서 그나마 희망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는 인프라 투자 같은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것들을 올해 이제 상반기에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서주에 이제 인프라 투자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올림픽도 좀 있고 네. 뭐 정치적인 문제들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나오면서 중국 시장이 반등하는 시점 네. 뭐 이런 건 어느 시점으로 좀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실적이 이제 2분기 저점 그리고 경기가 1분기 저점으로 올해 흐름을 보고 있고 인프라 투자는 이제 중국에서도 인프라 관련주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철강이나 건자재 기계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인프라 투자는 저희가 올해 그 연간으로 작년이 1% 정도 증가한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올해 연간으로는 8에서 한 10%까지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8배. 그렇죠. 증가율로 보면 1%니까 8배. 네. 네. 그래서 상당히 거의 한 5년 만에 굉장히 강한 반등을 기대하고 있고 1, 2월 지표가 아쉽지만 3월에 합산 발표합니다. 중국 지표는 워낙 또 춘절 껴있으면 늦게 발표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3월에나 확인되는 지표가 1, 2월 거지만 1, 2월 지표가 저희는 한 두 자릿수 혹은 최소한 7, 8% 이상이라고 지금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반등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재정의 효과죠.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중국이 재정을 거의 안 썼고 이제 인프라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지방 특수 목적 채권이라고 해서 이제 지방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주책인 주체인데 이 돈을 주려면 계속 채권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찍은 채권을 4분기에 쓸 시간도 없었고 리커창 총리 얘기는 상반기에 이 신규 한도랑 작년에 못 쓴 채권을 이제 엎어서 쓰게 되는 규모가 저희 추정엔 대략 GDP 대비 한 2에서 한 3%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냐 적냐를 좀 말씀드리면 길어질 것 같고 많은 거고요. 많고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집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건설이라는 게 최근에 그 리스타킹 같은 걸 보면은 건자재나 인프라 관련된 품목들이 상당히 밑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매니저들도 12월 중순부터 1월 달까지 이제 인프라 관련주를 오랜만에 베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건축, 건설, 또 일부 부동산, 또 유리라든지 건자재 관련된 것들, 또 시멘트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인프라에 조금 특수 목적을 두고 인프라 관련 수혜가 될 수 있는 국내 뭐 화학이나 철강이나 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주목이 되고요. 뭐 예전에 비해서 국내에서도 중국 관련 인프라 수혜주를 과거보다는 좀 많이 축소됐다고 보시는 건 맞기는 한데 인프라가 좀 돌아가면서 중국 경기가 1분기에 이제 떨어지는 속도를 이제 감속이 걸리고 2분기쯤부터 다시 방향을 틀게 되는 그런 효과로 좀 기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조금 기대를 강하게 하시면서 중국 관련해서 모멘텀이 지금 소비도 없고 투자도 없고 수출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좀 낙관을 하면서 트는 것들을 좀 보자라는 게 저희 주장이고 이게 한 달 안에 뭐가 결정이 나진 않아요. 분명히 2월 달까지도 중국 뉴스만 보시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만 많을 거예요. 이건 후행적이라서. 근데 네. 저희는 방역 역시도
1분기를 좀 정점으로 해서 베이징 올림픽이 좀 끝나면 사실상 좀 방역 자체가 조금씩 그러니까 중국 기준으로 위드 코로나 쪽 방향으로 전환될 거로 주장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 소비 뭐 화장품 이런 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바닥이 깊었기 때문에 2분기부터 조금씩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올림픽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베이징 올림픽 대비해서 제로 코로나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제 여건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네. 부분은 이제 나중에 풀릴 수 있으니까 긍정적일 것 같긴 한데 또 과거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올림픽이라고 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이후에는 사실 그 나라의 경제 여건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요번에 이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이후의 영향력은 긍정적인 게 더 크다고 보시나요? 또 이런 부정적인 게 더 크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올림픽 전의 상황 자체가 너무 부정적이어서 네. 확률적으로는 이제 개선이 되는데 그걸 근거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을 중국 정부 발언이나 매일 중국 언론을 보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선전의 귀신인 당국 입장에서 별로 선전을 안 해요. 이거는 그 서방 쪽이나 뭐 미국 연방 얼라이 쪽에서 외교적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기밀세서라는 측면보다는 기본적으로 내치 활용하는 이번에 동계올림픽이고 본인들이 시스템이 훌륭하다는 것만 증명을 인민들에게 하면 되는 올림픽이거든요. 저도 2008년에 현지에서도 베이징 올림픽, 하계올림픽 가서 보고 그때 당시 얼마나 대외적으로 자랑하려고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냥 야무지게 사고 없이만 끝내자 이런 게 목표고 기본적으로 방역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아시는 대로 오미크론 터지기 직전까지는 이제 가성비에 대해서 심각한 여론 악화가 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지지를 얻었으나 중국 역시도 방역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인내력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미크론이 터지면서 본인들이 선택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한 거고요. 근데 아마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12일까지는 이걸 유지해야 되는 이유 자체는 본인들 당 시스템이 제일 좋았고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내부적으로 인민에게만 보여주고 그게 끝나면 경제 여건이 예전에 악화됐던 케이스도 있고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은 내수를 더 눌렀던 요인이 컸기 때문에 좀 놓더라도 실제로 튀어오르는 느낌은 강할 수 있다는 게 제 주장이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 미국 언론 통해서 보는 중국 소식보다 기본적으로 홍콩이나 미국 언론 대비 중국 내에서는 이번 올림픽 별로 집착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에만 좀 신경을 쓰고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상품 가격이 중국 내에서 좀 오르지만 환경 규제 정도만 내부적으로 이제 조금 강화해 놨다가 아마 풀 가능성이 좀 꽤 크지 않느냐. 그래서 혹자는 중국 제로 코로나는 3년이 많은 11월 가을 이후까지도 안 푼다는 의견들도 있으신데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보진 않고 명분만 계속 하는 척은 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한 명만 나오면 모든 도시가 500만 이상 도시가 뭐 3일 안에 모든 그 검사를 해야 되고 일손을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은 가성비 측면에서 이제 충분히 고려가 시작됐고 2분기부터는 생각보다 빨리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 그 소비가 죽은 게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이다라고들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게 구조적인 게 있다라는 네, 네,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예. 3월에 제로 코로나를 푼다라고 하더라도 소비가 크게 튀어 오를 만한 뭐 올라오긴 올라오겠지만 이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아주 크게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 네, 맞습니다. 라고 봐야 네. 될까요? 그러면 네. 소비랑 인프라랑 뭐 둘 중에 하나 고른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많이 죽어 있는 소비보다는 네.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인프라나 이제 시클리컬을 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국내에서는 에너지 소재 시클리컬 포함해서 중국의 인프라 관련주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는 올해 중국은 소비 회복은 하는데 네. 이게 그냥 예년의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지 실질적으로는 내년 정도 돼야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경기 소비나 고가 소비 내구재는 강한 회복을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홍콩이나 이런 쪽이 특히 중국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홍콩 증시 정말 처참할 정도 지금 빠진 상태인데 홍콩을 왜 보셔야 되냐면 꼭 보셔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부양의 효과나 혹은 내수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증명이 될 때 홍콩 증시가 좀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홍콩은 시가총액 70%가 서비스업이고 경기 소비나 부동산이나 플랫폼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중국 정부가 이제 괴롭힌 산업 규제나
지금 특히 많이 눌린 서비스업 이런 쪽이 좋아진다는 거는 가장 빨리는 이제 홍콩의 귀신처럼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홍콩 증시 보시라는 관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중국 관련주가 좋아지는 신호는 예전보다 더 홍콩 증시가 좋아지는 거를 보셔야 되는 거고 홍콩이 만약에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게 이어지게 되면 중국 관련주 특히 뭐 아까 내수 관련된 것들은 더더욱이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최근에 조금 반영되는 것 같은 게 사실 홍콩 증시가 연초 이후에는 지금 상당히 좋잖아요. 네. 뭐 미국이나 한국 증시 조정 상대적으로 비하면 예, 뭐 워낙 작년에 많이 빠지긴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계속해서 이제 결국은 홍콩 시장에서 우리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규제 강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도 악영향 미친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슈는 올해는 뭐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가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드렸냐면 작년에 가두리 어장을 만드는 가두리 작업을 한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빅테크 플랫폼 업체들 어떻게 노는지 확인하는 정도니까 가두리 어장을 갑자기 만들 때가 시장이 충격 제일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상 반독점법이 상반기 입법이 수정 입법이 되고 7월 달에 갑자기 공동부윤이 뭐냐 하면서 B2C 기업들이 다 조준된 것 같은 뭐 교육업체 이제 거의 비영리화 시작해서 야 이거 중국 소비재 플랫폼은 민영기업도 장사하기 어렵겠다라는 극단적인 공포까지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년에 세팅되는 과정이 올해는 휴직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좀 드리고 있고 규제를 안 한다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작년에는 입법이었고 올해는 그냥 벌금 정도 수준이고 EPS나 이런 추정치에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정은 올해 그냥 증익되는 예상만큼은 회복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규제가 작년같이 천지개벽하게 새로운 걸 만드는 것들은 저는 올해는 그렇게 예견된 것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림을 혹시 좀 띄워주시면 중국은 아시겠지만 본토하고 상해, 그러니까 본토하고 홍콩 증시로 나눠져 있고 본토 상해 심천하고 홍콩 증시는 같은 경제를 이제 공유하게 되는데 EPS 추이를 보시면 지금 4년째 홍콩이 이렇게 빠진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처럼 움직였거든요. 홍콩하고 본토 증시 EPS 추이 자체가 굉장히 방향이 달랐는데 이 간극이 올해 좀 좁아질 걸로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간극이 생긴 이유가 규제 방향성도 있고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시가총액이 본토는 제조업이 70%, 홍콩은 서비스업이 70%라는 그런 정책 방향성 측면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좁아지는 신호로 몇 가지 이제 그 자료에 이제 얘기를 드린 것들이 있는데 홍콩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미 선반영을 좀 했던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간극이 좀 메워지면서 홍콩의 좀 회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 정도 생각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플랫폼 업체나 소비재 기업들은 줄이는 반등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긴 그림에서. 어차피 중국의 주도주는 에너지 사이클이 왔고 제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이쪽이 규제를 안 하더라도 육성하는 방향이 제조업이나 본토 쪽에 좀 더 시가총액 구성이 어울리기 때문에 신재생 테크를 주축으로 한 중국에 이제 주식을 하신다면 신재생 테크로 하는 주식을 살 기회를 계속 보셔야 되는 게 맞고 너무 형편없이 홍콩이 지금 빠진 부분이 올해 충분히 기술적 반등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은 줄일 수 있는 반등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신규 트레이딩 고객의 경우는 상반기에 짧게 보실 수 있다. 그리고 국내 투자자의 경우 중국을 보시는 입장에서 올해는 본토 증시는 우리 중국 관련주랑 관련이 없고 홍콩이 회복되는 것 자체를 보시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제 고객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직접 투자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중국 별로 관심은 없으나 자꾸 중국 영향이 커지니까 그렇죠. 국내 매매를 하실 때 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양과 마찬가지로 이 홍콩 증시가 반등을 못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간극들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보실 수 있는 거니까 꼭 홍콩 증시 반등에 대한 예측을 좀 드리는 거죠. 홍콩 증시를 약간 선행지수의 프락시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가 질문을 못 드려서 말씀을 못 하셨거나 내지는 혹시 뭐 투자 전략 관점에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아, 네, 뭐 일단 말씀 다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계속 또 2, 3주마다 제가 나와서 업데이트 좀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아마 중국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3월, 4월까지는 계속적으로 매주 이제 조치들이 나올 것 같고
크게 기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체감적으로 이제 조치들의 효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충분히 방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좀 믿고 보시면 직접 중국을 투자하신다면 계속 지금 변동성을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국 경기가 올해 2분기, 3분기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좀 보시면서 중국 관련 매출 노출도가 있거나 중국 유동성이 좋아졌을 때 좋았던 기업들을 저희도 좀 많이 추천을 국내에서 드릴 생각입니다.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파트장님 모시고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